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개복치 디자인의 미니 파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카드 수납이 많이 되고요. 지폐나 동전 등 지퍼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이번 파우치는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고 X자 짧은뜨기로 떴는데요. 두 가지 색을 계속 배색을 하면서 뜨다 보니까 일반 짧은뜨기로 떴을 때 배색 부분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차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덜한 X자 짧은뜨기로 떠볼 거예요. 바늘은 모사형 코바늘 5호 준비해 주시고요. 배색실 두 가지랑 얼굴 표현에 쓰실 색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돗바늘, 일반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 그리고 가위, 표시링, 시침핀, 그리고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을 준비해 주시고 15cm짜리 지퍼 준비해 주세요. 네, 우선 잎부터 만들어 줄 건데요. 잎은 일반 짧은뜨기로 뜰 거예요. 우선은 고리 먼저 만들어 주세요. 사슬 4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사슬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2개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 사슬에 반코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 코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자리 한 번 더 짧은뜨기 해줄게요.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반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코에 한 자리에 짧은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도 들어가서 둘, 또 같은 자리 셋. 네, 같은 자리에 3개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여기가 한 군데다가 지금 짧은뜨기 3개 했던 자리고요. 그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는데 뒤에 있는 실 바늘 위에 이렇게 올려서 안고 떠주세요. 네, 짧은뜨기 한번 더 했고요. 마지막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표시링 빼주세요. 네, 첫 코에 빼뜨기 해서 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고 떴던 꼬리실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네, 이제 몸통을 뜰 건데요. 몸통은 X자 짧은뜨기로 뜰 거예요. 우선은 실 두 번 감아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네, 일단은 X자 짧은뜨기 8개 할 건데요. 네, 이제부터 X자 짧은뜨기를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짧은뜨기라고 부를게요. X자 짧은뜨기 매직링 안에 바늘 넣으시고요. 들어가서 지금 가지고 끌고 오는 실 위로 바늘을 이렇게 갈고리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듯이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통과해서 X자 짧은뜨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보시면 여기 V 모양의 코가 있고요. 적고 표시해 주세요. 네, X자 짧은뜨기 지금 한번 했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찍듯이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통과 둘 똑같이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시고 높이 조금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과 셋 위에서 밑으로 넷 또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8개의 X자 짧은뜨기 했고요. 매직링 조여주세요. 네, 2단부터는 아이보리색 실하고 저는 연보라색 실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색실로 배색을 이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줄 거예요. 우선은 아이보리색 실 이어서 계속 뜰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매 단마다 빼뜨기하고 사슬로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쭉 이어서 뜰 거예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떠줄 거예요. 지금 표시링 뺐고요. 첫 코에 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2단은 요 꼬리실을 안고 뜰 거예요. 꼬리실을 바늘 위로 올려서 X자 짧은뜨기 위에서 밑으로 찍듯이 가져오시고요. 당겨서 높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X자 짧은뜨기 했고요. 첫코 표시해 주세요. 네, 2단 이 아이보리색 실로 우선은 X자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4번을 우선 할 거예요. 지금 했던 같은 자리 한번 더 들어가 주세요.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또 꼬리실 올리시고 가져오셔가지고 또 X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옆코에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늘려뜨기 늘려뜨기 두 번 했고요. 또 옆에 들어가서 이제 네 번 해줄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늘려뜨기를 4번 했어요. 마지막 코에서 완성하기 전에 두 줄 남았을 때 배색할 실을 가져오시고요. 요 실을 뒤로 보내시고 이것도 뒤에서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편물과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바꾼 색 실로 또 늘려뜨기를 4번 해줄 거예요. 지금 나머지 색실 헷갈리니까 이렇게 같이 다 올려서 X자 짧은뜨기 가져오시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들어가서 X자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또 옆에 늘려뜨기 들어가서 또 같은 자리에서 늘려뜨기 네. 또 옆에 들어가서 늘려뜨기 마지막 들어가서 한번 X자 짧은뜨기 했고 또 같은 자리에서 늘려뜨기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마지막에 완성하지 말고 두 줄 남았을 때 다시 아이보리색 실로 이렇게 뒤에 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2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여기에서 꼬리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가닥의 꼬리실은 짧게 잘라주세요. 네, 3단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3단부터는 저는 첫코 표시를 안할 거예요. 첫코가 지금 두 가지 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배색을 하는데, 바늘 먼저 아이보리색 실로, 단 시작할 때 아이보리색 실로 배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아이보리색 실이 시작하는 처음이 첫 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시를 안할 건데, 요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표시를 해주셔도 되세요. 지금 제 아이보리색 실로 이어서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빼뜨기 또 사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번갈아서 4번, 4번, 4세트, 4세트 해서 총 8세트를 할 거예요. 우선 아이보리색 실로 옆에 들어가고 이제 계속 두 가지 색 실로 배색을 할 거니까 계속 두 가지 색 실을 뜰때 안고 계속 떠줄 거예요. 바늘 위로 올리시고요.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엑스트라 짧은뜨기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들어가서 늘려뜨기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또 옆에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한번 하시고 늘려뜨기 한번 했고요. 이렇게 한 세트예요. 한번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뒤에 있는 실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도 들어가고 한 번. 그다음에 늘려뜨기. 늘려뜨기. 또 옆에도 한 번. 늘려뜨기. 세 세트 했고요. 마지막 세트 이제 남았고요. 또한 번. 이렇게 하고 가져올 때요. 이 미색 실이 조금 연한 색이면 괜찮은데 좀 진한 색 쓰시는 분들은 여기 밝은 색 실에서 밖으로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실을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올 때그 전에 밑에서 떴던 아이보리 색실 말고 이제 다른 배색 실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끌려오면서 밖에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실 때이 바늘을 이렇게 조금 위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위로 당기면서 이렇게 뜨시면 밑에 있는 실이 딸려서 안 나오게 그렇게 해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늘려뜨기 해주시고 가져오실 때 바늘을 조금 위로 당겨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좀안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연보라 색실로 떠야 되니까 완성하기 전에 짧은뜨기 완성하기 전에 실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짧은뜨기 한 번에 늘려뜨기 한번네 세트 할게요. 들어가고 한번 늘리기 이제 한 세트 했어요. 한번 눌리기 두 세트 또한번 눌리기 또한번 눌리기 또 색실 바꿔줘야 되니까 짧은뜨기 완성하기 전에 두줄 남았을 때 아이보리 색실 가져와서 통과. 이제 또 아이보리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이제 또세단 시작하는 곳이에요. 1, 2, 3. 지금 3단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4단 짧은뜨기 두 번에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해서 4세트, 4세트 총 8세트 할 거예요. 들어가고 하나
2 해주시고 늘려뜨기. 하나, 둘, 늘리기. 이렇게 한 세트고요. 나머지 세 세트 똑같이 해주세요. 늘리기. 늘리기 마지막 완성하기 전에 실 바꿔주시고요. 두 줄 남았을 때 실 통과. 여기도 똑같이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 해서 네 세트. 하나, 둘, 늘리기. 둘, 늘리기 완성하기 전에 또 아이보리로 바꿔주세요. 이제 5단 짧은뜨기 3번에 늘리기 한번 이거를 4세트 4세트 총 8세트 할 거예요. 들어가시고 하나 둘 셋, 늘리기, 네, 한 세트,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네 세트, 이렇게. 짧은뜨기 완성되기 전에 실도 바꿔주시고요. 또 여기도 똑같이 세 번에 늘리기 한 번 네 세트 해주세요. 하나, 둘, 세 번 늘리고 한 세트. 마지막 네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늘리고 마지막 완성되기 전에 또 바꿔주시고요. 네, 이제 또 아이보리 색실이니까 이제 6단 시작이에요. 제 6단, 6단은 이제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20개, 20개, 총 40코 쭉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아이보리색 총 20코 넣어주시고 색, 실색도 바꿔서 또 20코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오세요. 1, 2, 3, 4, 5, 6. 네, 6단까지 다 뜨고 왔고요. 7단은 짧은뜨기 4번에 늘리기 한번 4세트, 4세트 해서 총 8세트를 할 거예요. 들어가고 하나 둘 넷, 늘리고 네,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번 늘리기 이렇게 한 세트 했고요. 나머지 세 세트 쭉 넣어주세요. 네, 대주시고 늘려주시고 마지막 완성되기 전에 또 실 바꿔주시고요. 또 똑같아요. 짧은뜨기 4번에 늘리기 한번 4세트에서 쭉 끝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늘리기 늘리기 전에 아이보리 색실로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아이보리색 시작이니까 또 새로운 단 시작이고요. 이번 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이에요. 네, 8단은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24코, 24코 이렇게 쭉 뜨고 끝까지 와주시면 되세요. 네,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주세요. 네, 8단 끝까지 쭉 뜨고 왔고요. 9단은 짧은뜨기 7번에 늘리기 1번 이거를 3세트 3세트 할 거예요. 우선은 아이보리 색실 바꾸시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하시고 늘리고 네 이렇게 짧은뜨기 일곱 번에 늘리기 1번 지금 이렇게 한 세트 했고요. 나머지 하나, 둘, 두 세트 넣어주시고 여기 색깔 바꿀 때 또 만날게요. 네, 마지막 늘려뜨기 할 때 또 실 바꿔주시고요. 또 연보라 할 때도 똑같아요. 일곱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또 늘려주시고 네, 나머지 두 세트 해주세요. 네, 마지막 또 실색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 단 가기 전에 아까 만들어놨던 잎을 먼저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놨던 잎 가져오시고요. 요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면이고요. 여기가 겉면이에요. 겉면이 보이게 바깥으로 보이게 할 거고요. 이 겉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첫 코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지금 여기 첫 코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와줬잖아요. 그 다음 코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중간으로 가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붙여주시는데요. 지금 이 배색이 가로로 이렇게 가게 해주시고 요거는 긴 부분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가 옆모습이 됐을 때 입이 이렇게 세로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첫 단에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줄 거예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딱 교차하게 이렇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첫 단에 여기 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단의 반대편
반대편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지금 요렇게 세로로 길게 돼 있잖아요. 여기 끝에 가운데 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놔주시고 또 옆으로 이 끝에 말고 옆으로 또 중간으로 놔주시고 또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간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로 꿰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에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몇 번, 한 네 번 정도 꿰매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 실을 편물 사이로 해서 숨겨주세요.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서 입 먼저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그 다음에는 10단부터 13단까지 27코, 27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총 54코 이렇게 될 거고요. 단 세실 때 지금 여기가 1단이에요. 1, 2, 3, 4, 5, 6, 7, 8, 9 지금 9단까지 떴으니까 세실 때 이렇게 세서 올라가시면 되시고요. 10단부터 13단까지 한 코에 하나씩 증감 없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 13단까지 이렇게 쭉 뜨고 오세요. 네, 쭉 13단까지 뜨고 왔고요. 여기에서 먼저 눈하고 볼하고 먼저 얼굴 수를 놔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쳐보면 우리가 바느질 했던 첫 단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간 띄우고 아이보리색 이렇게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눈을 이렇게 두 칸 간격으로 수를 놓아줄 거예요. 끝에를 그래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앞에 아홉 칸 띄우고 이 배색 경계선에서 한 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한 칸 띄워서 했고요. 하나, 둘. 두 칸 간격으로 해줄 거예요. 두 칸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를 한 세네 번 정도 해주세요. 똑같이. 이거 하실 때 여기 있는 실 같이 엉키지 않게 조심해서 수를 놔주세요. 네, 원하시는 눈 모양이 됐으면 이것도 편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줬고 반대편도 똑같이 아홉 칸 띄워서 해주시면 되세요. 네, 볼터치 눈 아래에 한 칸 간격으로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한 칸 띄워서 나와주시고 옆으로 한 칸
저는 두 번 정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네, 14단은 평단으로 한 코에 하나씩 쭉 해가지고 54코 넣어주는데 중간에 이랑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보리로 항상 처음은 첫 단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 아이보리로 25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우선은 하나, 둘, 셋, 25. 네. 쭉 25코 쭉 떴고요. 여기서 아이보리색으로 두 칸 우선 이랑뜨기 해줄 거예요. 이랑뜨기는 이 코, V코의 뒤 이랑뜨기, 뒤에, 앞에 코 말고 뒤에 반코만 이렇게. 그리고 요거, 안고 뜨는 실도 항상 이렇게 위에 바늘이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가져와서 이제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요 반코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V코의 뒤에 반코 걸어서 네, 짧은뜨기 완성 전에 또 실을 바꿔주세요. 해서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해줬고요. 또 여기 옆에도 V코의 뒤에 반코 걸어서 짧은뜨기 또 옆에 V코의 반코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23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에서 23코 쭉 가주세요. 셋 넷 23 23번째까지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남은 두 코에 또 이랑뜨기 해줄 거예요. 뒤에 반코 걸어서 이랑뜨기 또 뒤에 반코 걸어서 이랑뜨기 이제 여기까지가 14단이에요. 또 15단 시작 전에 실 색 바꿔주시고요. 15단 두 개 이랑뜨기로 시작할 거예요. 두 개 뒤에 반코 걸어서 이랑뜨기 또 뒤에 반코 걸어서 이랑뜨기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오세요. 네, 쭉 한 바퀴 돌아서 이제 15단까지 왔고요. 이제 16단부터 20단까지는 증감 없이 쭉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면 되세요. 돌아가셔가지고 한 코에 하나씩 증감 없이 쭉 배색 하셔가지고 20단까지 뜨고세요. 네, 20단까지 쭉 떴고요. 21단 짧은뜨기 7개 줄이기 한번 이렇게 3세트 3세트 해가지고 총 6세트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시고 줄여주세요. 줄일 때는 들어가고 뒤에 있는 배색실 바늘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똑같이 찍듯이 가져오시고 또 옆에 들어가고 회색 실내로 올라간 상태에서 또 찍듯이 가져오고 세 줄 모두 통과해서 줄여주세요.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들어가서 가져오고 또 들어가서 가져오고 세 줄 통과해서 한 번 더 줄여줬어요. 네, 다음 세트 똑같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시고 또 줄여주고 세 줄 통과 이제 색 바꿔줄게요. 바꿔서 통과 네 나머지 반쪽도 똑같이 7번에 줄이기 한번 3세트 해주세요. 네, 22단부터 25단까지는 증감 없이 쭉 평단으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네,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5단까지 또 보세요. 네, 25단까지 뜨고 왔고요. 이제 26단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끝낼 건데 여기에서 더 이제 깊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단수를 늘려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똑같이 25단까지 뜬 거고 이거는 27단까지 뜬 거예요.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게 약간 더 두 단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높이대로 더 올라가셔도 되시고 한두 단 정도 더 뜨셔도 되시고 이제 원하시는 단수까지 올라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6단 우선은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똑같이 뒤에 있는 배색실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고 X자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두 칸 건너뛰고 세 번째에 한 길 긴뜨기를 일곱 번 한 자리 넣을 거예요. 바늘에 한번 감으시고요. 하나, 둘, 세 번째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여기 바늘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뜨지 마시고 이렇게 우선 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길 긴뜨기를 일곱 번 해주시는데 실 한번 감고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들어가서 실 가져오신 다음에 실 두 줄만 통과 바늘에 또 두 줄 넘고 통과 또 한 번 더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세 줄 중에서 두 줄만 실 감고 통과 또 남은 두 줄 통과 이렇게 한 길 긴뜨기 지금 두 번 들어갔어요. 똑같은 한 길 긴뜨기를 총 7번 한 번 또 감고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한 자리 한 길 긴뜨기 이렇게 일곱 번 들어갔고요. 두 칸 띄우고 하나 둘 하나 둘 두 칸 띄우고 여기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감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기셔가지고 숨어있는 코 볼게. 하나 둘
셋. 세 번째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이 실을 계속 안고 떠도 되는데 여기에서 좀 지저분하게 많이 보여서 우선은 잘라줄게요. 배색하던 실 잘라주시고 요거를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편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겨줄게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뜰게요. 지금 앞에 이렇게 한 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가 짧은뜨기 했으니까 또 두 칸. 하나, 둘, 두 칸 띄우고 세 번째 칸에 한 길긴뜨기. 실 감고 들어가서 가져오신 다음에 두 줄, 두 줄, 동그라미 또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두 줄, 두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셨으면 숨겨진 코 어깨 이렇게 보시고 하나 둘 또 세 번째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게 색깔별로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는 거고 또 연보라색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흰색으로 하나 둘 두 칸 띄우시고 세 번째 칸에 들어가서 한 길긴뜨기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제끼셔가지고 하나 둘 세 번째 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세 번째 한 길긴뜨기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 두 줄 남았을 때 실색을 바꿔주세요. 가져오셔가지고 뒤에 딱 잡고 두 줄 동강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칸 띄웠으니까 여기 연보라색에서 또 짧은뜨기 해줄거예요. X자 짧은뜨기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뒤에 있는 꼬리실 같이 두개 안고 위로 올리고 X자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아이보리 색실 잘라주세요. 아이보리 색실을 그냥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게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 편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꼬리실도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해 줄게요. 이제 이어서 뜰게요. 하나, 둘, 두 칸 띄우고 세 번째 칸에 한 개 일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다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가시면 되세요. 길긴뜨기 7개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연보라색은 두 코 남았어요.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두 코 띄우고 이 아이보리색 첫 코에다가 들어가서 그냥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한 자리,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요. 여기 첫 코, 아이보리색 첫 코 앞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당겨주시고요. 이 편물 안에서 정리해주세요. 이제 여기 지느러미를 만들어줄 건데요.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 우리가 14단에서 이랑뜨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랑뜨기 해서 뒷코만 걸었으니까 이렇게 반 코씩 남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코 남았고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이랑뜨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남았어요. 양쪽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선은 얼굴 쪽이 몸 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잡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더 편하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이랑뜨기에 들어가서 연보라색 실 끌어오세요. 끌어오신 다음에 하나, 둘, 사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 첫 번째 이랑뜨기 지금 사슬 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이렇게 같이 안고 떠주세요. 꼬리실 이렇게 올려주시고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했고요. 요 꼬리실 살짝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랑뜨기 첫 번째 이랑뜨기 지금 했고요. 두 번째 이랑뜨기에 두 길긴뜨기를 한 자리에 두 개로 넣어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랑뜨기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꼬리실 바늘 위에 올려서 똑같이 안고 떠주세요. 실 가져오신 다음에 실 감고 두 줄만 통과. 그러면 이렇게 세 줄 남으니까 또 감고 두 줄만 통과. 한 번 더 실을 감고 두 줄 통과. 이렇게 해서 두 길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요거를 똑같은 자리에 또 두 길긴뜨기 실 두 번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가져오신 다음에 두 줄 통과 두 줄 두 줄 또 두 길긴뜨기로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이랑뜨기 세 번째 이랑뜨기 들어가 주세요. 똑같이 꼬리실 안고 실 가져오신 다음에 두 줄 두 줄,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또 두 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두 줄, 두 줄, 두 줄.
이렇게 해서 두 개 일긴뜨기를 또 같은 자리에 이렇게 두 개 넣어줬고요. 마지막 일항뜨기 하나 코 남은 거에다가 한 길긴뜨기 실 감고 들어가서 실 가져오신 다음에 두 줄, 두 줄 통과 한 길긴뜨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사슬뜨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길긴뜨기 들어간 마지막 일항뜨기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실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잡기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뜨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실 조금 길게 남겨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고 떴던 요 꼬리실, 꼬리실은 여기서 짧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실은 지금 여기 빼뜨기를 했잖아요. 여기 마지막 일항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했잖아요. 그 바로 같은 자리에 이 편물 안으로 이렇게 편물 안으로 넣어주시고 안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서 살짝 뒤집어 주시고 실을 안쪽 편물에서 정리해 주세요. 매직링 만들어 주세요. 일단 X자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매직링에 들어가서 X자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첫 코에 표시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매직링 조여주세요. 그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2단은 짧은뜨기 2개, 늘려뜨기 2개, 또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할 거예요. 첫 코는 지금 빼뜨기하고 기둥사슬 올라간 그 자리가 첫 코예요. 들어가고 뒤에는 꼬리실 위로 올려서 짧은뜨기 해줬고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늘려뜨기 그 다음에 옆에 늘려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첫 코 표시 빼시고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단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3단은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총 8코 떠주시면 되세요. 지금 빼뜨기한 빼뜨기하고 기둥사슬 올라간 첫 코에 짧은뜨기
놓쳤고 표시 필요하신 분들은 표시 꼭 해주시고요. 둘, 8개 해주시고 초코에 빼뜨기. 네. 빼뜨기 해주시고요. 요게 지느러미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보시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지금 요거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까지 똑같이 뜨고 두 단만 더 뜨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나 잘라서 여기다 밑에 붙일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똑같이 떴던 것까지 이렇게 1, 2, 3단까지 뜨고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바느질 할 만큼 길게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꼬리실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지금 요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3단까지 또 하나 뜨고 오세요. 네, 하나 더 똑같이 3단까지 뜨고 왔고요. 4단 기둥사슬 올리시고요. 4단은 짧은뜨기 3개 하시고 늘리기 2번 또 짧은뜨기 3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빼뜨기 한 초코 들어가서 하나 둘 셋 하시고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또 한 번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시고 초코에 빼뜨기 그 다음에 또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마지막 단이에요. 5단은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총 10코 초코에 들어가서 하나 둘 열 하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느질 할 정도로 길게 실 남겨서 잘라주세요. 네,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지느러미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줄 건데요. 우선은 요거를 이따가 이 안에 지퍼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퍼 달 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도 딱 반 접힌 그 자리에다 할 거니까 딱 반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우리가 반반씩 떴잖아요.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또 뜨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더 기울어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딱 만나지 않더라도 봤을 때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접어줄 건데요. 뒤에 보시면 조금 어긋나기는 해요. 이렇게 딱 맞지 않게 조금 어긋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게 더 이쁘니까 원하시는 지점에서 딱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지느러미 여기 떴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세 칸 되는 지점. 그곳에다가 이 실이 이쪽 오른쪽으로 간 상태로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시침핀으로 우선 저는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꿰매주시는 방법은 지금 요 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해서 여기 밑에서 한 땀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뒤로 이렇게 보내줬고요. 뒤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코들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코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처음 코에 이렇게 들어갔고 요 앞에 처음 코로 들어가고 앞에 코로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같이 두 겹이 겹쳐진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아래 몸통에서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와서 뒤로 그리고 옆에도 뒤에 보시면 뒤에 아까 떴던 그 코고 옆에 코로 들어가고 또 여기도 이 옆에 코로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이 편물에서 또 한 땀에서 옆으로 또 여기도 옆코 들어가고 또 여기도 옆코로 나와주고 여기서 옆으로 이동하면 좋은데 위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유두리 있게 한 땀 정도는 조정해 가면서 뜨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뒤에도 옆코 들어가고 또 앞코로 나오고 또 마지막이에요. 여기 들어가고 또 앞쪽도 이 마지막 코로 나오고 네, 이렇게 꿰매줬고요. 이 실은 지금 이 실이 나온 곳으로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안쪽 편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안에서 숨겨주세요. 이 아래도 똑같이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 지느러미 이 라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뒤쪽으로 세 칸 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꿰매시는 방법은 아까 설명해드린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는 저는 여기에 15cm 짜리거든요. 더 긴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제가 지퍼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아봤는데 이 조그만 파우치일수록 더 이제 지퍼를 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뒤집어서 달아주는 게 저는 해보니까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파우치를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느러미를 달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느러미 있잖아요. 거기 접힌 부분이 잘 접히게끔 맞게 접히게끔 이렇게 여기 지느러미 있고 여기도 지느러미 있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방향은 원하시는 방향 아무 때나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뒤집어 준 상태에서 지퍼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대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것도 뒤집혔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끝에 여기 접힌 끝부분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지금 이 지퍼 라인이 여기 울룩불룩 한 곳 여기 딱 맞게 라인에 맞게 이렇게 여기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고정했고 이쪽도 반대편도 똑같이 저는 여기 조금 남거든요. 요거는 이제 뜨시는 분들마다 길이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손땀이 다 다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치핀으로 고정을 했고요. 저는 이쪽부터 이렇게 떠갈 거예요. 우리 일반 바느질하는 바늘 가져오시고 실도 일반 바느질용 실을 쓰시면 되세요.
두 줄로 같이 겹쳐서 하셔도 되시고요. 한 줄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우선 저는 한 줄로 할 건데 이렇게 끝에를 한 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느질을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 지금 지퍼에 보시면은 라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맨 위에 짧은 데 있는 데 말고 저는 여기에 있는 라인에다가 이렇게 쭉 이 라인에 따라서 꾸며줄 거예요. 우선은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반 박음질이나 박음질로 쭉 꿰매주시는데요. 요게 우리가 뜬 편물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끝에까지 아예 이렇게 다 통과해서 밖으로 이렇게 꿰매지 마시고요. 이 두꺼운 편물에 반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얇은 바늘로 쓰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이 지금 여기 실이 나왔잖아요. 박음질이니까 뒤로 한번 가서 다시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나와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뒤에서 보면은 안 나와 있어요. 이 편물에 반 정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됐고. 또 지금 여기 실이 나왔으니까 또 뒤로 조금 가서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박음질로 해서 해줄게요. 약간 반박음질로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에 있고 또 여기 있고 이만큼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서 반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옆으로. 또 옆으로 가서 좀 반 정도 갔다가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거기까지 쭉 꿰매서 옆으로 가주세요. 네, 저는 요렇게 끝까지 다 왔고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실을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넘어갈 때 바깥에 편물에 안 보이게 지금 이 두꺼운 편물에 반 정도로 통과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여기 라인에 맞게 쭉 똑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해서 반 박음질해서 꿰매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는 요만큼 남아요. 더 길게 드신 분들은 더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 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네,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거를 뒤집어 줄 건데 그 전에 끝에 있던 지퍼 손잡이를 밖으로 우선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꺼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지퍼가 달렸는데 요 안에 이렇게 조금 울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게 싫으신 분들은 이 바깥에 다시 뒤집으셔가지고 요 바깥에 가깝게 한 번 더 꿰매주시면은 이렇게 우는 현상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분들은 꿰매주시고 또 요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요게 안에서 꿰매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시고 요거 긴 분들은 여기를 짧게 잘라주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개복치 미니 파우치 같이 만들어 봤고요. 지금 요거는 안에 이제 남아있는 실 같은 거 넣어놓고 살짝 넣고 이제 스팀을 쐬줬어요. 요렇게 이 옆에 지느러미도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스팀 쐬주시고 얼굴도 요렇게 쐬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 빠졌을 때도 훨씬 정돈된 상태에서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